오늘은 생명의 문, 사망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今日は命の門、死の門について語りたいと思います。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聖書には最初に殺人した人が登場します。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という人です。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神様を信じている人なんですね。 이 사람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その、カインには弟がいます。もちろん弟も神様を信じている人なんです。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ある日、カインが神様に生贄を捧げたんですが、神様に受け取られませんでした。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지 않은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というのは、カインの生贄は神様の言葉通りに捧げてないものだったからです。 그의 동생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しかし弟のアベルは神様の御言葉通りに捧げたので受け取られました。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それで神様はカインの弟のアベルの生贄は受け取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 그런데 그때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어 돌로 그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しかし創世記を見るとその카인はそのアベルのことを妬んで怒って石を持って打ち殺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의手紙3章中2を見るとカインのことを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도다. 카인は悪いものから出たもので兄弟を殺しました。 가인이 그냥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그 兄弟弟を殺したんですが、それは悪いものから出たもの、悪魔に属するものだったので殺したという表現が書いてあります。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습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表に現れたその姿はカインがアベルを殺した。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 영적인 부분의 내면에 그들 안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しかし神様は霊的な領域ではそのカインの内側にはある存在があった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존재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の霊的な存在が中にいたんですが、それは悪いものだと書いてあります。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한 자 누구일까요? この神様が言う悪いもの というのは一体誰のことなんでしょうか?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手紙3章を見ると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罪の道を歩む者は悪魔から出たものです。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罪のあるところには、つまり悪魔が 存在するということです。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罪の道を歩む者は悪魔から出たものだ。悪魔に属するものだと。 앞에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했는데. 先ほども読んだ聖書の言葉では、カインは悪い者から出たもので兄弟を殺しましたと書いてありました。 그런데 그 앞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罪の道を歩む者は悪魔から出たものですとも書いてありますね。 결국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가인이 그냥 아벨을 죽였습니다. ですから表に現れる現象を見るとカインが弟を殺したそれだけなんです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しかし神様はこのようにおっしゃってるんです。 가인이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 동생을 죽였노라. カインは悪魔から出たものでその兄弟アベルを殺したのだ。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가인에게 죄를 짓게 했을까요? 皆さん、悪魔はどのようにカインに罪を犯させたんでしょうか? 마귀는 어떻게 가인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悪魔はどのようにカインに接近したんでしょうか? 성경을 보면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마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神様が自分の弟の生贄を受け取ってくださった。しかし自分のものは受け取ってくれなかった。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분냈다 그랬습니다. 네, 創世記 4章を 見ると 怒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その弟のことを妬みました。 질투했습니다. もう嫉妬したんです。 바로 가인의 이 시기, 질투, 미워함, 분냄을
바로 이 이것들이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즉, 가인의 내탐의 시도, 이카리, こういったものが 사탄이 入っていく, 즉, 스키마, 通路となっていたんです. 그리고 마귀는 가인에게 더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악마와 사라니 가인이 내탐의 마음을 시키고시마시다.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내탐의 마음을 뭐 사라니 시키고시단데스.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토토 아벨을 고로시타쿠 나루호도 니쿠시미오 이레마시다. 그리고 가인은 그것이 자기 생각인 양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가인과 소노 오모이가 지분의 오모이 데아르카노 요니 오토토 아벨을 이시오 모테 우치 고로시단데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요한의 복음서를 믿때모, 그 악마와 이스카리오테 유다니 오나지 호호데 아노 하였다고가 바카리마.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복음서 13장 27절을 믿을 때고 가이타리마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악마와 스데니 시몬 놓고 이스카리오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우러오토스루 오모이요 이레테 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 오모테니 아라바레르 것도와 이스카리오테 유다가 예수사마노 것도 우리마시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누가 그 뒤에 있었습니까? 시카시 지사에니 메니 미에나이 레테키나 리오이키데와 하이케니 다레가 손자시탄데스카? 성경을 보면 마귀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이쇼니와 악마가 있다. 또 아카시시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요한의 복음서 14장에와 고노니 가였다리.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 주고 악마가 유다니 오모요 이랬대.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소시테 악마가 이스카리오테 유다의 안에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皆さん、私たちの世界があるんです。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一つはこの肉眼によって見える世界があります。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またもう一つの世界は私たちの肉眼には見えない霊的な世界があります。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よく人々はこのように言います。 네 마음을 모르겠어. 야, 아나타의 마음이 わからないな. 네 마음을 보여줘. 야, 마음을 見せて 그래. 분명 마음이 있습니다. 確かに 마음은 あります. 근데 마음엔 형체가 없습니다. しかし 마음은 形가 ありません. 그래서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ですから 取り出して 見せることが できないんです. 왜냐면 그 마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霊的なものだからです. 나 자체, 나 중심, 나 핵이 되는 핵심이 되는 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와타시 소노모노, 지분의 각신토나루 지가 というものが ありますね. 근데 이것에는 형체가 없습니다. この 지가모 맞다 形가 ありません. 그래서 이걸 꺼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だから 지가오 노리다시테 미세루고토가 できないんです. 왜냐하면 그 자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この 지가모 霊的な 領域の 物だからです. 근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しかしこの悪魔は私たちの肉眼に見えないこの霊的な領域を通して入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뿌립니다. そして聖書に書いてあるように私たちの思いに自分の思いをまきます。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범죄하게 만듭니다. そして私たちに見える肉眼に見えるこの肉体つまり手足を用いて罪を犯させます。 마귀는 가인에게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악마와 このように 유다니 고모요 이랬대 하였다기탄데스. 가인에게 들어갔습니다. 맞다 가인이 하였다기탄데스. 그런데 가인은 그 생각을 따랐습니다. 사실 가인과 서로 오모연이 시타갔다는데스. 가인은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몰랐습니다. 가인과 소리가 지분노 오모이에 야르또 오모떼 악마노 오모이다또와 오모떼 마생데스. 그리고 그 미움이 자기의 정말 의로운 것인 줄 알고 바른 것인 줄 알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소시대 소노도키니 데테기타 니쿠시미가 지분노 다다시 오모이다또 오모떼 이시오 모떼 오토토 우치 고로시다 와케데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세키 4:7절에 카미사마와 츠미 오카시타 카인이 고노요니 이마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あなたが正しく行ったのであれば受け入れられる。ただしあなたが正しく行っていないのなら罪は戸口で待ち伏せしてあなたを恋したっている。 우리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よく普段使われてない言葉が出ています。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罪は 戸口で 待ち伏せしていると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다. 罪は 戸口で 待ち伏せしているって どういう 意味なんでしょう?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罪が 戸口で 待ち伏せしていると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しかし先ほど述べたように 罪のあるところには 確かに 악마도 이르.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범죄한다면 그곳에는 마귀가 엎드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다시크 오코나테 이나이토 스루나라바 츠미 오카시테 이루나라바 소노 도쿠루니와 카네라지 악마가 존재하이스루.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어디에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까? 치카지 소노 악마와 카미사마와 도코데 마치부세 시테루토 오시셨단데스카? 문. 문에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도구치 도구치 데 마치부세 시테루토.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가 엎드려 있는 그 문을 사망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이쇼와 악마가 마치부세시테이루 소노 도구치 소노 몽노고토 시노 몽다토 표현시테이마스. 사망의 문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노 몽니 닌겐가 하이테이크토 도나리마스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스루토 악마니 족스루 모노니 나리마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카미사마와 카인과 악마가라 됐다마나 족스루 모노데 카인고 아벨을 고르시다고 가 있다리마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이타다케타 되시오까? 지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타다케타 되시오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이쇼니와 후다츠노 몽니스이테 가 있다리마스. 하나는 생명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토츠와 이노치노 몽니스이테 가 있다리마스. 또 하나는 사망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시토츠와 시노 몽니스이테 가 있다리마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미사마와 히토가 이노치노 몽니 하이레바 소노 히토와 사와이데아루토 이마시타. 사망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에게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카시 시노 몽니 하이레토 소노 히토니와 노루이가 아르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에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이쇼미르토 카미사마와 이로나 도코로데 이노치노 몽 시노 몽니스이테 가다테 오라레마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카미사마 고오시아테마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나타와 하이루 도끼모 시쿠쿠 사레 데테이쿠 도끼니모 시쿠쿠 사레루.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문은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테키테모 시쿠쿠께 데테이테모 시쿠쿠 사레루. 코레가 마사니 이노치노 몽데스. 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생명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맞다. 시제지프토기 12쇼모 이노치노 몽니스이테 오시아테마스. 애굽에게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이었습니다. 에지프토니 토노 와자와이오 그다스 마이노 것도데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타니니 카미사마 고오시아탄데스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고시츠지노 치요 가모이토 니홍노 몽추니 쓰게나사이. 그 문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니. 소노 몽추니 아루 소노 치요 미레바 와타시아 소노 도구치요 쓰기코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호르고스모노가 아나타가타노 이에니 하이테 우츠고토가 나이오니 사레루. 그 문의 피. 소노 도구치 몽추니 아루 소노 치. 하나님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치와 소노 치요 미레바 스기코스도 오셨단데스. 문에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그 문은 그 가정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에서노 몽니 치가 늘어졌던 아이 도쿠르노 이치방 초시와 민나 신임하시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생명의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와 고이 스기코스노 고이츠지노 치오 이미스르 이노치노 저노 치가 몽니 늘어졌다가라는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다. 본문대 예사마와 고려니 오셨대마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와타시와 몽데스. 다레데모 와타시오 토오테 하이루나라 스쿠아레마스. 맞다. 야스라카니 데이리시 복수오 미츠케마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사마와 와타시와 몽데스 이마시다. 근데 나에게로 들어가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와타시오 토고테 하이루 나라 스쿠와레루 또 이마시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 영적인 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노치로 먹니 데일이 스르도끼니 복수 미스키르 또.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에게 속하게 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노치로 먹니 하이루 또 예사마니 족스르문 예사마가 됐다모노니 나리마시다.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노 먹니 하이루 또 아크마가 됐다모노 악마니 족스르 모르니 나는데. 근데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망의 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를 미루 또 하나님사마가 신의 문이 쓰이때모 오셨대마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신의 문이 아나타니 아라바레타고 또 아르노카. 아나타와 신의 가게의 문을 미타고토가 아르노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이쇼 도시테 카미사마와 이노치노 문, 신의 문이 쓰이때 가타테 오라레룬데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말씀하시고 저주의 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카미사마와 시쿠쿠노 문, 노로이노 문이 쓰이때 가타테 오라레룬데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토시타라 와타시타치와 도노 문이 하이루 베키 데시오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머리로는 당연히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시종이 잔낸다고 또와 와타시타치와 아타마토시테와 이노치노 문이 하이루 베키다 또 오모테이마스. 절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야죠라고 알고 말합니다. 뭐제제타이니 시크그노 문이 하이루 베키 데시오 또 히테룬데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사망의 문을 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카시 오제노 히토비토와 지사니와 소노 시노몽의 에라비 소노나카니 하이루 고토가 미라레마스. 저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로이노 몽니 하이테이크 고토가 미라레마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제난데시오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들어가는 걸까요? 지타니 하이테와 이케나이 고토 히테이나가라 나제 소치오 아에테 하이룬데스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리와 세이션이 가했다르요니 악마가 타이루 오모이요 웃기 이리를 까르난데스. 여러분, 가인이 마귀를 쫓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악마니 시타가우 것도가 다다시또 오모다 되시오까? 가룟 유다가 마귀를 쫓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스카리오테 유다가 악마니 시타가우 것도가 다다시또 오모다노 되시오까?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가서 생각을 주었을 때 그 생각을 받았습니다. 시카시 카리라노 레테키나 스키마니 하이테 악마가 오모이 이랬다 도키니 카리라와 손 악마노 오모이요 웃게 이랬다는데스. 그리고 그 마귀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소시테 손 악마노 오모이니 시타갔다는데스.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양 따랐습니다. 소리가 마르데 지분은 오모이 다룰까노 요니 시타갔다는데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소시테 고도 우즈시탄데스. 가룟 유다는 절대 것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몰랐습니다. 이스카리오테 유대와 소리가 짓다니 아크마카는 오모이다 또 오모떼 마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분과 다다시 또 못했다.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분과 세기야를 기다르 모르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가라 와타시는 그런 것도가 다다시.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가라 유다와 예사마 우리 도바시탄데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생각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분과 오모테르 것도와 지분의 오모이다 또 쟁이 오모테르인데스네. 물론 내 생각도 있습니다. 모찌롱 지분의 오모임은 아른데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카시 고코로니 도메테 그다사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 중에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와타시가 이마 오모테르 오모이는 아까대와 악마가 마이타 오모이모 아르티고도 오보이테 그다사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스카라 와타시타치와 시고로 나니요 오모테 그라시테르노카가 다이지난데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나상 와타시타치와 돈나 오모이요 모테 이키루 베키 난데시오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자스니 오모 시지와 나이토 모이마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루 오모이요 모테 이키레바 이인데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데 이마 와타시노 오모테이루 고토가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루 오모이 나노카 가끄닝 오시테 오시인. 내가 뭘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분가 난 이유가오 센타크스 도키니 그레가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루 오모이 나노카오 考えてみてくださ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私가 아무것도 思ってる時に これが 神様に 喜ばれる 思い なんだろうか 考えて 確認してみてくださ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また今私が思ってるこのことが聖書的なのかどうかも考えてみてください. 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영적인 틈을 갖기 쉽습니다. 皆さん私たちは弱くて足りなくて悪霊が入ってくるそんな霊的隙間を持ちやすいんです。 그리고 반드시 그 영적인 내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서 생각을 뿌릴 것입니다. そして必ず悪魔は私の霊的な隙間に入ってきて自分の思いをまくでしょう。 근데 여러분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しかし皆さんその時でさえも遅くはありません。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皆さん先ほど述べたように今私が思っているその思いが神様に喜ばれてない思いであるならば帰ってくださ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바꿔야 됩니다. 今私が思っていることが聖書的でないと知ったならば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왜냐하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이노와소세기4장には神様がおっしゃってるからです。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어다. 罪はあなたを行使立てる。しかしあなたはそれを治めるべきである。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罪はいつも私たちを 유혹するんです.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しかしあなたはその罪を治めなさ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から私たちに求められるのがまさに信仰なんで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지る 信仰なんです。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神様の御言葉を信じる信仰が必要なんです。 그리고 영적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また霊的な指導者が必要です。 항상 중보하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いつも取りなしにしている教会の信仰の家族が必要なんです。 사랑하는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말씀을 맺습니다. 메시지를 심어그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본 지신의 인생을 악마가 대로 오물니요때 미사사나이 되겠어요. 내 생각을 내 인생을 내 생각으로만 만들지 마십시오. 기본의 인생을 기본의 오모이다께데 스크리 아게르노와 야메테그다사.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인생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시오 이카스 미고토바니요때 신코의 인생을 스크테 이코지 아리마센카.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命の門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そ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 어떤 마귀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낙마의 마두아시にも 落ちることがない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지る そ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 우리 사망의 문을 생명의 문으로 바꾸십시오. 신의문을 이노치의 문에 帰っていきましょう. 아멘. 내 저주의 문을 축복의 문으로 바꾸십시오. 私の 노르르 문을 식구의 문에 変えていこうじゃありませんか.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それで 신명기에 書いてあるように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入る時にも 祝福され 出て行く時にも 祝福されてください. 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는 그 마귀를 믿음의 발로 차버리십시오. そして私を誘惑するために 私の 戸口の前で 待ち伏せているその悪魔を 足で 蹴っ飛ばしてあげてください. 그 악한 마귀가 내게 한 길로 왔더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십시오. その悪霊が一つの道に入ってきても 七つの道に 逃げ去るようにしてあげましょう.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だけが 命の 문.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문으로만 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토시더라 이노치의 문である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리시오자리마센.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영적 거를 먹으십시오. 그 이노치의 문에 入って 레티키나 식구 이노치를 受けて そして 복수를 미치게 다시되기마쇼.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そして 도끼니 가나테 소소가르르 주의 霊 肉における 祝福を 受け取りましょう. 그런 아가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유 아가페노 皆さんになること 예수 그리스도의 名によって 祝福します.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요 握りしめて 祈りましょう. 하나님 우리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이츠모 주니 유로코바레를 오모이요 모츠고토가 되기마시오니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으로만 출입을 하겠다고 고백하시고. 다다 예수 그리스도 이노치노 몽니 대리시마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꼴을 먹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와타시와 카미사마노 소노 복수 미츠키 다시테 타베테키마스 또. 주님 앞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서겠습니다라고. 주대 슈노 몽니 대리시테 시쿠쿠 우케루 시쿠쿠노 모노니 나리마스 또.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고요 다시 때 이슈니노 되기마쇼.